육조단경 83번째 시간입니다. 대중이 슬퍼하며 매우 굳세게 만류하였으나 대사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가 나타났지만 도리어 열반을 보였다. 온 것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으니 도리가 그러하다. 나의 이 몸뚱이도 돌아갈 때는 반드시 그 장소가 있다. 대중이 말했다. 스님께서 지금 가시면 언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면 돌아올 때를 말할 수 없다. 대중이 또 물었다. 정법 안장은 누구에게 전해서 부촉하실 겁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있는 자가 얻을 것이고 마음이 없는 자가 통할 것이다. 또 물었다. 뒤에 재난이 없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인멸한 지 5, 6년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의 머리를 가져갈 것이다. 나의 예언을 들어라. 머리 위에서 부모를 봉양하면서도 입속에서는 밥을 먹어야 한다. 만의 재난을 만나지만 양육아 곧 관이 되리라. 또 말씀하셨다. 내가 가고 난 뒤 70년이 지나면 두 분 보살이 동방으로부터 올 것이다. 한 사람은 출가해서 한 사람은 재가해서 동시에 널리 교화를 펼치며 나의 종지를 세울 것이고 가람을 짓고 수리하며 법을 이은 제자들을 많이 배출할 것이다. 다시 가죠. 대중이 슬퍼하며 굳세게 만류하여서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가 나타났지만 도리어 열반을 보였다. 온 것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으니 도리가 그러하다. 나의 이 몸뚱이도 돌아갈 때는 반드시 그 장소가 있다. 이거는 이제 분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법에서는 뭐 나타나는 부처도 없고 사라지는 부처도 없고 언제든지 똑같습니다. 그냥 이 하나인데. 다만 이 하나인데 이제 분별을 해서 이제 몸뚱아리 뭐 내 몸, 내 생각, 뭐 내 마음 뭐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면은 이제 나타나는 게 있고 없어지는 게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세간사고 우리가 이 법에서는 법은 당장의 이거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거니까 여기는 뭐가 나타난다 뭐가 사라진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럼 바로 이거죠. 그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법을 말할 때는 그냥 오고 가고 없는 것이고 이제 세간사를 말할 때는 뭐 이제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고 사는 게 있고 죽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세간사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다 잘 알고 있는데 뭐 이제 모르는 거는 이 법을 모르니까 이제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간사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법은 지금 이 법 하나단 말이야. 이 법 하나. 이게 이제 하나가 있어. 이 일 하나가 있어가지고 뭐 항상 이제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온갖 세간사들이 일어나죠. 뭐 해도 뜨고 해가 지고 뭐 대. 날이 맑았다가 비가 왔다가 하여튼 모든 일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이걸 뭐 법이라도 좋고 뭐 바탕이라도 좋고 마음이라도 좋은데 이거는 뭐 그냥 항상 그대로죠. 이게 어떻게 될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늘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제 온갖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잘 알아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단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이 법조차도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분별을 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법은 불생불멸이라 했는데 왜 깨달은 사람, 법을 깨달은 사람은 왜 죽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 법은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불생불멸이라 했는데 법을 깨달은 사람은 왜 죽느냐. 이제 그런 식의 문제. 이제 망상 때문에, 생각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법은 불생불멸이지만 세간의 모습들은 생멸법이에요. 생멸법.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근데 그거를 혼동을 해버리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 엉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걸 세간의 무슨 사물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그게 이제 분별심이, 법을 분별심으로 보면 그렇게 돼버리죠. 세간의 사물처럼, 아, 불생불멸한 뭐가 법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지. 이 법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불생불멸한 법이 있다, 뭐 이게 불생불멸한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통하면은 이제 뭘 불생불멸을 하고 뭘 생멸을 하는지에 대한 이제 안목이 생기죠. 이게. 이게 이제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법과 세간의 일을 혼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걸 혼동을 이제 할까 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부처가 나타나지만 도리어 열반, 당연히 겉으로 나타난 부처는 사라지는 겁니다. 부처가 나타났다면 나타난 거는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 부처가 사라지지 않는 부처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신불, 보신불은 진짜 부처가 아니고 법신불이 진짜 부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화신불, 보신불은 나타난 부처이기 때문에 그건 사라지는 거고, 법신불은 애초에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안 사라진다. 이제 방편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방편의 얘기고, 하여튼 여기에 이제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막 생각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하고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야 될 거는 지금 이거란 말이야. 이거 하나, 이 일이 이게 지금 요거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지금 당장에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란 말이야. 이것뿐이지. 다른 게 이제 생각,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망상을 하더라면 막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자꾸 이렇게 차별 세계가 생기는 건데,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런저런 일이 있질 않고 그냥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죠. 이거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건 항상 그대로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렇게 한번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게 한번 탁 체험이 돼 버리면은 그냥 이게 다라고 막 언제든 있는 일이 항상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뭐 생멸법이 뭐고 불생불멸한 법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경험해보면 이제 그때 이제 아는 거죠. 이게 뭐가 생멸법이고 뭐가 불생불멸이냐 하는 거는 이제 하여튼 변함없는 게한게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딱 있거든요. 뭐 우리가 이걸 중국 철학에서는 체라고 그래. 체, 바탕이다, 본바탕. 우리 불교에서는 이게 마음 땅이라 그러거든. 땅은 그냥 그대로인데 그 위에다 뭐 집도 짓고 또 뜯어내고 도로도 만들어도 뜯어내고 또뭐 공원도 만들고 하듯이 땅은 그냥 항상 그대로인데, 이건 그냥 항상 이대로인데 뭐 여기서 이제 온갖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머리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요게 요것뿐이다 하는 요 사실이 한번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런 설명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머리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막 내버려 두고. 하여튼 요 한 개의 진실이 있을 뿐이다. 생각할 수 없는 진실이 언제든지 변함없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고 살아 있고 명확한 것이다. 이건 뭐 24시간 그 이렇게 이제 늘 변함이 없는 건데 뭐 우리가 뭐깨 있느냐 잠을 자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의식의 문제고 이거는 뭐 그냥 항상 그대로죠. 하여튼 요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다. 절대 이게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딱 맞아 떨어져야 이제 그 생각에 우리가 안 휩쓸리고 이게 이렇게 명백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한번 명백하게 돼야 모든 망상이 다막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적시고 막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한번 개합이 안 되면은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 같고 그 있는 뭐가 있어가지고 그놈을 짊어지고 있고 거기에 매여 있고 이래가지고 항상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삶을 사는 게 무거워요. 어떤 뭔가를 이렇게 자기 삶이라는 걸 짊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딱 들어맞으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게다 헛개비예요. 헛개비 전부가 모든 게다 헛개비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 막. 이거는 뭐 아무 뭐가 아니거든요. 뭐가 아닌데 이제 이게 이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게딱요한개 일이다 이 말입니다. 따로 법이 있고 뭐 세속 일이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세속 일들이 딱 요거 하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뭐 세속 일이라는 게다 헛개비야 헛개비. 아무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그냥 요거 하나 있을 뿐이야, 이거 하나가. 하여튼 하여튼 이게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뭐, 딴거 없어요. 경험을 해봐야, 한순간에 그렇게 힘들고 무겁고, 뭔가, 어떤 짓눌려 있던 그런 온갖 삶의 무게가 막 한순간에 해가 뜨면 안개가 싹 그치듯이 그럼 싹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 일도 없어요. 가볍게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의 실상이고 진실인데 괜히 그렇게 망상을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게 중생이란 말이에요. 힘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부처가 나타났지만 도리어 열반을 보였다. 온 것은 반드시 가는 거다. 그거는 이제 뭐, 세속 이런 다 그런 거죠. 생자 필멸이요, 뭐, 회자 정리요 하는 말을 하잖아요, 많이. 뭐, 생긴 건 당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도리가 이제 그런 거다. 이 세속의 도리라는 거는. 나의 이 몸뚱이도 곧 이제 생겨났으니까 이제 갈때 되면 가는 거다. 대중이 물었다. 스님께서 지금 가시면 언제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몸만 가지 가는 게 없는데 이게 어리석어서 이제 못 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몸은 어차피 갔다 왔다 하는 거지만 자기의 그 본래 면목은 그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 건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면 돌아올 때를 말할 수 없다. 이제 세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이 이제 사라져서 뿌리면 뭐 다시 태어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지. 태어나는지 안 나는지 뭐. 그러니까 이건 세속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법을 말해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그 세속을 말하자면 이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몸뚱아리가 죽어서 사라지는데 그게 뭐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거 따지고 뭐할 겁니까? 법을 보면은 이게 분명하면 이거는 오고 가고가 없어요. 이거는 원래가 한순간도 없고 오고 가고가 있는 게 아니지. 이거는 이제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보이는 몸뚱아리만 가지고
그 죽음은 언제 태어나서 또 태어나는가 하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망상을 하는 거죠. 법이 분명해도 법이. 이 법이 분명하면 본래 온 세상에 온갖 게 생기라고 사라지고 하지만 생기라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원래가. 온갖 삼라만사 온갖 일이 생기라고 사라지고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아무것도 벌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본래가. 아무 일이 없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반지성경에서 온이 개콩이라고 그런 거예요. 온이라고 하는 온갖 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 같지만 다 허공과 같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이걸 또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몸뚱아리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거 뭐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이제 엿보하지 못하니까 자꾸 무엇이 생겨나냐 사라지냐 언제 와서 언제 돌아오냐 뭐 헛소리 하는 겁니다. 정법 안장은 누구에게 전해서 부촉하실 겁니까? 정법 안장, 이 법을 정법 안장이라고 해요. 표현을 그래요. 바른 법은 안장이라, 눈 속에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안목이다 이 말이에요. 안목. 눈이라는 게뭐이 육체의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법안이라 그러잖아요. 법안, 법을 보는 안목. 그 안목에 이제 바른 법이 있다 이런 뜻으로 정법 안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정법 안장은 누구에게 전해서 부촉할 겁니까? 이 부촉한다.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부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뜻은 부탁한다. 왜 그러잖아? 그 세속에서도 뭐 유언을 할 때, 뭐, 그 누구에게 뭐를 부탁한다 하고 그렇게 유언을 하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바른 법을 누구에게 전해서 부탁할 겁니까? 근데 그 이제 부탁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불교에서는 그 부촉이라고 그래요, 부촉. 좀 어려운 말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있는 자가 얻을 것이고, 마음이 없는 자가 통할 것이다. 이제 도가 있는 도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있는 자가 이제 이런 바른 그 법의 안목을 얻을 것이고, 또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없죠. 없기 때문에 걸림없이 통한다. 걸림없이 통하는 게 깨달음이니까. 말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말 속에 무슨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법 안장 이러는데, 정하는 바로 여기에 무슨 발을 정자가 아니고, 정하는 요게 다란 말이에요. 여기에 마음이 있고 내가 있고 법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정 이러면은 그냥 이게 다예요. 아무 뭐가 없어요. 여기는 법카마 법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법을 보는 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법카마 이게 다란 말이야. 아무 뭐가 없습니다. 여기는 정 이러면 정이다고 법하면 법이다는 거지. 그럼 뭐냐? 이거 뭐가 아니라니까 이게 자꾸 여기서 뭘 분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정 이러면은 무슨 정자인데? 바를 정자다. 뭐가 바르고 뭐가 바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그만 망상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고. 그냥 정하면 그만 이게 달아서 더 이상 사람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뭐 바르다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냥 정하면 이게 달하면은 여기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뭐, 내가 생각을, 뭐, 뭘 알겠다, 본다, 뭐, 자꾸 그런 식으로 망상이 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라니까, 이게 하나가. 여기서 나라고 하는 망상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있어가지고, 정법 안장이라 하기도 하고, 뭐, 무슨 얘기든지 다할수 있고, 무슨 생각이든지 다할수 있고, 뭐든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할수 있거든, 여기서. 뭘 하더라도 그냥 이것뿐인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그럼 이거 뭐냐? 이거 뭐냐가 바로 이거라니까. 뭐가 아니고. 이거 뭐냐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뭐다라는 대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
이게 뭐냐고, 뭐다 하면은, 그거 다 망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요거 하나뿐이라니까, 요거 하나뿐. 이거 분명하면 뭐 적시 아무 일이 없어. 근데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줘도 자꾸 내가 뭐 어쩌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놈이 안 죽으면은 이제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듣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한번 통할 날이 있어요. 한번 통해버리면은 그냥 이게 다예요. 뭐 이런 게 저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 뭐, 온 세상 일이고, 막, 한결같이 똑같아. 봉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세간도 아니고, 출세간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 뭐라는 분별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어떤 것이다라는 생각이 여기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여기는. 그냥 이거지. 이게 어떤 거다라는 생각이 돌아버리면 그거는 이제 망상이야.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그거는 호리요참면 천지연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틀 것만큼이라도 분별이 시작되면 바로 망상이야 전부가. 그냥 이것뿐이라니까. 우리가 뭐 정부 반장 말뜻을 따지면 뭐 발언 법언 눈 속에 들어있다 말뜻은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게 이제 망상이고 그렇게 하면은 정이 바로 이거고 법이 이거고 아니고 장이 이거예요. 그러면 말은 정부반장하지만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한결같이 이한 개의 진실이 있을 뿐인 겁니다. 이 하나 일이 있을 뿐이에요. 이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서 모든 걸다 하고 이게 다 하는 거니까 이게 다 하는 거거든. 이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성도 내고 뭐 불행하다 하기도 하고 행복하다 하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뭐, 물도 마시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은, 뭐, 밥 먹어도 밥 먹는 게 아니고, 물 마셔도 물 마시는 게 아니고, 울어도 우는 게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이 항상 있을 뿐이라고, 이일 하나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한번 탁 들어맞아가지고, 이게 생생하게 이렇게 명백해져야 생각이 뚝 떨어져 나가 버려요. 예. 생각하면 뚝 떨어져 나가야 돼. 그래야 이게 이제 눌러 여여하죠. 조금이라도 여기에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 뭐 하는 거구나 이러면 그만 그건 아니야.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그 생각이 너무나 뭐 습관화돼 가지고 근데 이게 잘안 되는데 한번 과감하게 한번 확 여기에 과감하게 한번 확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옛날 사람들은 현의 살수라고 그래요. 현의 살수. 현의 살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절벽에 매달려가 현애라는 게 절벽에 매달렸을 말이에요. 살수 손을 놔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 과감함이 없으면 못해요. 이게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는 겁니다. 대장부란 뭐냐? 과감하게, 용기 있게, 대담하게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자기가 뭐 일부러 할 수는 사실은 없고, 이제 믿음과 공부에 대한 발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용기가 확 생겨, 그렇게 확 돼버려요. 하여튼, 이일 하나거든. 요거 언제든지, 그냥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라. 여기서 모든 걸 하고 있고 딱이일 하나가 늘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을 뿐인데 이거는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하면은 8만 4천 가지 법문의 이야기 다 있습니다. 이 무한한 법계를 이 안에 다 품고 있어요. 분별을 해보면은. 근데 그렇게 분별하면 그건 이미 망상이라니까. 분별이 없이 막 이게 명백해야 돼. 명백하고 분명해 버리면은 8만 4천 가지 법문이 제로라 제로 공이라고. 온 세상이 한게 공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명백하거든 이거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또 팔만 뭐이온 세상이 다 그대로 나타나 있고 하여튼 그거는 뭐 자기가 경험해 보면 아는 거고 어쨌든 요거 하나가 분명해서 그놈의 생각이 한번 똑 떨어져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깔끔해가 생각이 똑 떨어져 나서 깔끔해져 버려야 이게 이제 생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놈을
하나님 건강한 복음, 치모금이라 하죠. 지금 치모금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돼가지고 망상이 생길 때마다 팍팍 잘라낼 수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 그런 건 이제 항상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 저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법계 이러고 뭐 법이라 이러고 뭐 불교 교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불법이라는 어떤 뭔가가 있는데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불법이라고 하는 어떤 진실이 있는데 그 구조를 내가 하나하나 알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마치 뭐 2만 개, 3만 개 부품으로 자동차 한 대가 이루어져서 뭐 이렇게 굴러가듯이 불법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가 아주 정교한 뭔가가 있는데 그게 그 구조를 내가 하나하나 다 내용을 알아야 그 진실을 깨닫는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이에요. 왜 불교에서 공의를 하겠습니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구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만,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죠. 알아야 될 내용이 없어. 아무것도. 그냥 이거라니까, 그냥 이거. 이게 확 통해서 이게 분명하게 되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래 해도 우리가 여전히 의식 작용은 60, 70, 80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건다 합니다, 전부가. 그거는 이미 우리가 다 갖추어져 있는 거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맞아 가지고 분별을 그 딱지를 한번 딱 떼내는 게 그게 안돼 가지고 항상 그 공부가 미진한 거예요. 여기 딱 들어맞아 보면 뭐 아무 일이 없어. 아무것도. 뭔가가 그래도 뭔가가 마음이라고 하는 속에 뭐가 있는 것 같고 하는 게 그게 이게 정확하게 딱안 맞아서 그런 망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딱 들어맞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 뭐 근데 나도 공부를 해서 뭔가 조금 효과도 봤어, 맛도 봤어. 그런데 뭐지 모르지만은 마음속에 뭐가 멋이 있는 것 같고 뭐 아직 정확하게 초점이 안 맞아 가지고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 제가 비유를 들잖아요. 카메라 초점이 안 맞으면 상이 여러 개 겹쳐 보인다고. 여러 개 겹쳐버린 것, 그 망상이거든요. 하나만 선명하게 딱 나타나야 되는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일 하나뿐입니다. 요거 하나뿐. 이게 딱 들어맞아 보면 뭐 아무 뭐가 없어요. 이제 이게 안 맞으니까, 자꾸 뭐, 하여튼 멋이 있는 거,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뭐, 내가 있고 내 과거가 있어. 과거는 소리 또 엄청 많이 하거든. 다 과거가 있는 사람이다. 뭐 과거에 나 내가 이랬다. 그걸 또 가지고 또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다 망상이에요, 시점부터 그게. 100%다 꿈입니다. 꿈다 망상이에요. 이게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망상들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 자가 뭐 법은 얻는 것이고 마음이 없는 자가 도에 통한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없어져 없는 게 그게 우리가 정상인 겁니다. 그럼 내 마음 가는 건 망상이에요. 예.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을 뿐이라니까 항상 우리는 말을 하면은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거든. 내가 어디 있습니까? 말을 하는 거지. 왜 내라는 거 거기다 왜 붙입니까? 그게. 말하는 내가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는가? 그냥 말을 하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하면 내가 생각한다 그러거든. 생각을 하는 거지. 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근데 그렇게 막연하게 아주 집착을 하고 있어요.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나는 거지. 내가 화를 낸다 이러거든. 그럼 내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근데 그게 꼭 진짜 있는 것처럼 그게 착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그런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그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내가 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그게 착각이 아주 그뭐 전혀 의심이 안 됩니다. 그게 그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여기 턱 그럼 뭐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거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래 되면 이제 생각을 해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해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 이제 법이라고 법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이제 살아 있는 거지 항상. 이게 살아 있으니까 이제 못하는 게 없는 거지. 뭐 여기서 다 이게 다 하는 거니까. 이게 일체 유심조라 말을 하는 이제 이걸 마음에 알기도 하고 뭐 이름을 그래 붙이는 건데 뭐 굳이 그래 이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름 붙이는 게안 좋아요. 이름 없는 이름 어떤 이름도 없고 그냥 이렇게 명백할 뿐인데 이름을 붙여버리면 이게 객관화 되거든요. 우리가 이름을 왜 붙이느냐 하면은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따로 있다는 식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근데 이름을 안 붙이는 게 좋아. 이거는 객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물건처럼 그렇게 객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주관 객관 관계 속에 있지 않고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요게 한번 딱 절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떻다, 뭐 어떠 이걸 뭐 내가 보니까 어떻다 하여튼 나라는 놈이 자꾸 개입을 하면은 아직까지 중생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나라는 건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것뿐인 겁니다. 이것뿐. 이 언제든지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보는 거냐, 뭐 듣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나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왜? 여기 분별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기는 뭐 어떤 거다라는 말이 여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 어떤 거라 하면은 이게 상이 돼 버립니다. 가짜가 돼 버려요. 이게 어떤 게 아니에요. 그 본래 무일물이라는 것은 뭐 이름 붙일 뭐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 이름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뭐가 아니다 이거는. 이름을 붙여서 객관화 시키면 안 그러면 가짜가 됩니다. 그런 게 아니단 말이야 이게. 하여튼 요게 한번 통해 보면은 이 부처님 법의 약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실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이 공부를 하면서 아주 뭐 많이 헤매거나 고생을 한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체험을 한 분들 가운데는 젊어서부터 수십 년간 삶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가 만족이 안 돼가지고 온갖 수행을 다 해보고 뭐 정말 안 해본 수행이 없다 하는 사람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다가 이제 법문을 듣다가 이게 한번 탁 이렇게 그러 되면은 자기가 그렇게 끊어버리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고 이렇게 그좀 자유롭고 싶었는데 해결이 안 되다가 그게 한순간에 모든 게싹 사라지고 그러면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 감격이란 그런 우리하고는 또 다르더라고 보니까 말을 하는 게 우리는 그냥 뭐 호기심 가지고 좀 하다가 어떻게 뭐 재수 좋게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이걸 이제 얻어서 뭐 크게 그렇게 뭐 감동적이다 이렇게는 안 했는데 이 공부를 하려고 수십 년을 온갖 수행을 다 해보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방을 맞이한 사람들은 아우 뭐 대단한 이제 그게 있죠. 그 모든 게다 사라지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뭐 그리고 뭐 이래 되면 이제 뭐매 순간의 삶이라는 게 너무나 가볍고 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 부처님의 법의 약, 그 오래된 고질병도 한순간에 확그 해결이 돼 버린다는 예, 대단한 거죠, 이게.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딴게 없어. 자기 머리로 궁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망상이고 그게 병이에요. 머리를 궁리를 하면 안 되고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뭐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그게 바로 병이야 그게 병 때문에 그런 망상이 생기는 거거든 그 망상병이거든 그게 그냥 이거라니까 아무 뭘할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게 없고 뭐가 듣다 저듣다 그렇게 할게 없어 여기는 그냥 이것뿐이라고요 이것뿐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아 내가 저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공부는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고 자기가 느껴보려고 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그게 바로 병이야 그게 그게 망상병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지금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언제나 항상 있는 일 하나뿐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바로 법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온갖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불법 하나, 마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뿐이라고, 이거 하나뿐. 이게 있으니까 온갖 일이 다 있는 거죠.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불법이란 게 무슨 세상 속에서 금덩어리 하나 이렇게 얻듯이 그렇게 얻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통째로 바로 불법이라니까. 바로 이일 하나란 말이에요. 통째로. 그러니까 뭘 얻고 잃고 할게 없어요. 이거는. 이미 모든 게다 이거니까. 이 세상이 통째로.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한게 마음이라고 그러잖아. 통째로 그냥 이거 하나라니까. 이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뭘 얻을 게 없습니다. 알 것도 없고. 세상 모든 일이 그냥 그대로 통째로 그냥 일이라고 이게 이거 하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쥐는 세상 밖에 있습니까? 그게 망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분별심이고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나다 세상이 다는 그게 다 그냥 단순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냥 요일 하나가 있어. 모든 게 그냥 그대로 바로 이겁니다. 이일 하나라고 이거 하나. 모든 일이 통째로 그냥 요일 하나라고 요거 하나뿐인 겁니다. 뭐가 어떻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요것뿐이라고 이것뿐. 이거 하나뿐이에요. 마음이 따로 있고 뭐 내가 따로 있고 뭐 불법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원육무해한 겁니다. 원육무해. 그냥 하나야, 하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 바깥이 없어요. 안팎이 없다고. 그냥 요일 하나, 요일 하나인 겁니다. 요거 하나. 그 원육무해라고 그러잖아요. 원육무해. 법성 원육무이상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뭐 법성 자성, 무슨 뭐 진여 자성 이렇게 하는 건데, 원육무이상이라. 두개 모습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냥 하나로 하나다 하나. 원흉이라는 것은 다 녹아가지고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싹 녹아가지고 다막 샘물 그죠? 물이 되듯이 그냥 하나는 뭐래 하나. 그냥 이거뿐인 겁니다. 이것뿐. 그냥 요것뿐인 겁니다. 내가 뭘 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뿐이에요. 요거 하나뿐. 그러니까 여기에만 하여튼 이것뿐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요것뿐인 거예요. 요것뿐. 뭐 어떻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이거뿐. 이거 어떻다 할수 없으니까 이제 이걸 물으면은 뭐 똥막대기니 뭐 잘나무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이 어떻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 그게. 부처가 뭡니까? 잣나무다, 그럼. 잣나무가 그 부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오해를 하면, 뭐, 그건 완전히 망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지금 요일 하나입니다. 이게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상, 인상, 그거 망상이란 말이야.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라고, 통째로 그냥 요일 하나일 뿐인 겁니다. 요거 하나일 뿐. 이한개 일일 뿐이라고 다른 일이 없어요. 이걸 알려주고 보여주려고 뭐 찻잔을 건하기도 하고 뭐 주장자를 휘두르기도 하고 뭐 귀를 잡아 비틀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알려주려고. 요것만 분명하면은 뭐 아무 일이 없어. 뭐 무슨 뭐 문제될 게 있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뭐가 없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가 어떻고 저렇다고 하는 거는 다 생각으로 해서 하는 소리니까 방편이란 이름으로 뭐 말을 하긴 하지만은 헛소리입니다, 다. 진실은 그러면 이거 하나뿐인 거예요, 이거 하나뿐. 언제든지 이거는 항상 이렇게 늘 있는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있고 불법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여기는 나도 없고, 마음도 없고, 법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뿐이라, 이것뿐. 응? 나라고 할게 없고, 마음이라 할게 없고, 부처라 할게 없고, 법이라고 할게 없어요. 깨달음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그냥 이거 하나뿐이라고. 여기 하나뿐인 겁니다. 아무, 뭐, 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본다, 뭐 내가 어떻게 안다, 뭐 그렇게 하면 망상입니다. 그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뭐 뒤에 재난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5, 6년 뒤에 뭐 와서 내 머리를 가져갈 것이다, 뭐 이런. 이거는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일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뭐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예언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 신라 사람이에요. 신라의 어떤 사람이 어떤 중국에 가서 육조선사의 아마 스님일 겁니다. 스님, 무슨 신라 하면 쌍계사 스님이라고 그랬는데 쌍계사의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 뭘, 뭐, 흠모했는지 어땠는지 찾아간 데 돌아가셔가지고, 육조 해능 스님은 지금도 뭐, 그 가만 있지만은, 미라를 만들었거든요. 앉아있는 자세로, 어치를 해가지고,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탑에다가 이렇게 안치를 해놨는데, 그, 이제, 통째로 들고 오기엔 너무 무겁고 크니까, 머리만 잘라가지고, 신라로 이제 들고 올렸고, 근데 자기가 이제 스님이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하고 돈을 줘가지고 어떤 중국 사람한테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막 병에 들고 이랬는데 어머니 약값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약값 구한다고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그 육조선이 머리를 자르려고 갔는데 그걸 미리 알고 목에다가 쇠사슬을 감아놨어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이렇게 뭐 어떻게 만지다 보니까 소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들켰는데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르지는 못했고 이제 나중에 이 양유라고 하는 관리한테 잡혔습니다. 이제 그 육조 그 절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잡히니까 이제 잡혀가 보니까 이제 그 사건이 그래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육조 제자들에게 이 관리가 이거는 뭐 절문제이기 때문에 관해서 어떻게 하기가 뭐 하니까 당신들을 처분에 따르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육조 그 보림사
6조 제자들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머리를 자르서 가려고 하는 건 범죄지만은 이제 6조 스님을 그만큼 존경해가지고 머리를 가려고 했으니까 막 용서를 해주고 또 이것도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해서 다 용서를 해줘가지고 이제 끝이 났다 그러는데 한국 쪽에도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쪽에서는 이 머리를 잘라와가지고 쌍계사에 모셔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 쌍계사 가보면 탑이 있습니다. 6조 스님 머리를 모신 탑이라는 탑이 있어요. 근데 아마 미국, 중국 쪽 기록이 맞을 겁니다. 지금도 붙어 있거든, 머리가. 근데 뭐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요. 예언을 말한다 하는 거는. 이거 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또 말씀하셨다. 내가 가고 난뒤 70년이 지나면은 두분보살이 동방,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방거사하고 마조도일 같은데 뭐알 수가 없어요. 두분보살이 동방으로부터 올 것이다. 한 사람은 출가에서, 한 사람은 제가에서 널리 교화를 펼치면서 나의 종지를 세울 것이다. 세울 것이고 뭐 제자들을 많이 배출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마조도일하고 석도이천인데 뭐한 사람은 제가 잘 아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중이 물었다. 옛날 부처님과 조사께서 세간에 몸을 드러내신 이래 몇 대를 지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옛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이미 무수히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7부를 시초로 삼는다면 과거 장엄급과 비바시, 장엄급의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과 지금 현급의 구르수엄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등이 7불이시다. 석가모니불께서 가섭 존자에게 전했고 아난 존자에게 전했고 뭐 이제 쭉이 족보입니다. 족보. 이 족보가 이제 요 선종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과거 칠불. 이제 석가모니불은 과거 칠불의 마지막 부처입니다. 일곱 번째 부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조사라 그러는데 마하가스부터 해가지고 뭐 아난 뭐 해가지고 쭈루룩 이제 인도의 28대. 그다음에 중국에 이제 보리달마가 제1대고 그다음에 뭐중어막요 육조현흥이 6조죠. 33조가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제6조가 되는 거죠. 이 족보가 선종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나는 제33조다. 과거의 모든 조사께서는 각자 스승의 법을 이어받은 것이니 그대들로 향후 되도록 전해주어서 어긋나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족보가 생긴 이유가, 선종이 생긴 이유가, 선은 이제 불림문자잖아요. 경전을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심전심이거든. 이심전심, 스승에서 제자에게로 법이 전해왔다. 이런 이제 그걸 내세우기 때문에 경전이 있으면 이제 경전을 가지고 이뭐 정통성을 말할 수가 있는데 경전을 불림문자로서 경전을 안 만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법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전해왔느냐 이 문제가 이제 하나의 정통성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족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만들어진 족보입니다. 대사는 개원 원년, 이게 서기로 치면 713년입니다. 개축 8월 3일에 국은사에서 제회가 끝나고 여러 무리들에게 말했다. 국은사란 절은 6조 스님이 어릴 때 살던 집을 이제 고쳐가지고 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이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대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라. 나는 그대들과 이별하고자 한다. 법회가 말씀드렸다. 스님께서는 어떤 교법을 남기셔서 후대에 헤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을 볼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들어라. 뒷날 헤매는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곧 불성이다.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만나기가 어렵다. 내가 이제 그대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아서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보도록 해주겠다.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단지 중생을 알기만 하면 된다. 중생이 부처에 어둡지 부처가 중생에 어두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성을 깨달으면 중생이 바로 부처요. 자성이 어두우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자성이 평등하면 중생이 곧 부처요. 자성이 삿대고 삐뚤어지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그대들의 마음이 삐뚤고 굽어 있다면 부처가 중생 속에 있는 것이고 한순간에 평등하고 곧으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설법입니다. 그대들은 잘 들어라. 뒷날 헤매는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곧 불성이다. 그러니까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이제 분별된 모습이고 중생을 알면 곧 불성이다. 이 말은 중생이든 부처든 그 불성은 본성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중생의 실상을 알면은 다만 이 진여자성일 뿐이다. 중생에도 부처다 하는 것은 그냥 분별해서 이게 분별해가 이름을 붙인 거고 실상은 뭐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뿐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중생을 알면 바로 그게 부처다. 중생이 뭔지, 중생의 실상이 뭔지 깨달으면 그게 부처지. 그러니까 이 실상은 이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 실상은 분별을 벗어나 있습니다.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에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별이 아니고,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 그냥 이겁니다. 실상은 그냥 단지 요일 하나뿐입니다. 여기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다만 요일 하나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 이제 실상에는 그러니까 실상으로 갈 것도 없어요. 아무 분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실상이란 이름조차도 결국 방편의 이름입니다. 이런 게 실상이다라고 알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 그냥 이것이 이게 하여튼 여기만 탁 통해가 이게 분명해지면은 뭐 즉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즉시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뿐이죠. 하여튼 요거 하나뿐입니다. 절대로 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여기 한번 딱 들어맞아 버리면은 내가 따로 없고 내 마음이 따로 없고 생각이 따로 없고 말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그냥 하나의 일이라 하나의 일.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 내가 본다, 내가 뭐 느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게 따로 없고 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고 뭐 따로 없고 뭐 생각이나 느낌이나 말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똑같이 그냥 요한개 일입니다. 한개 일.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하나의 일이에요. 이 하나의 일이라고.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거일 뿐인데, 여기서 그냥 그렇고 저렇고 막 온갖 그걸 다 하는 건데, 이게 명백하지 못하니까 그냥 막 온갖 차별 속에 떨어져가지고 그 차별이라는 게다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알겠다, 모르겠다, 뭐 이런 망상을 하는 겁니다. 알겠다 하는 것도 망상이고, 모르겠다 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그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망상을 하는 거거든. 여기에 딱 들어맞으면
내가 없는데 뭐 알고 모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것뿐이야, 전부가. 안다 모른다가 없고 그냥 이것뿐이라고. 이일 하나가 항상 있을 뿐이단 말이에요, 이일 하나가. 그리고 알겠다 모르겠다 이런 소리는 그 망상입니다, 전부 다. 안다 모른다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뿐이라고. 그냥 이일 하나밖에 없죠. 이일 하나. 바로 지금 언제나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라고. 뭐,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어서 망상을 해서 내가 듣고 이러면 온갖 게 다, 온갖 망상이다 일어나서 앞을 가로막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것뿐이라는 게 이렇게 탁, 여기 딱 들어맞아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것뿐인 거지, 항상.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언제든지 그냥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여해.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니까. 다른 일이 없거든.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여라, 여여란 말을 쓰는 거예요. 맨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요. 바로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요, 이일 하나가. 근데 하여튼 여기에 한번 딱 들어맞지 않으면은 이게 또 하나의 대상이 되고 상이 돼가지고, 그또 내가 알겠다, 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러면 안 돼. 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일 하나. 나라는 게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이 한계일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이 한계일이. 나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일 뿐이란 말이에요.